모든 부분이 디지털 기술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시대에서 전기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. 디지털 시대의 핵심이 될 데이터 센터나 높은 정밀도와 안정적인 환경이 요구되는 반도체 제조 환경에서는 잠깐의 전력 공급 문제가 사회 전반에 걸친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. 디지털 시대의 핵심 시설들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능과 신뢰성이 충분히 검증된 다양한 UPS 제품군이 필요합니다.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삼상 UPS 갤럭시 V 시리즈 제품군은 기능과 성능, 신뢰성 측면에서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되어 왔습니다. 갤럭시 V 시리즈는 높은 성능과 효율, 신뢰성을 모두 제공하며 용량에 따라 갤럭시 VS, VN, VL, VX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가장 작은 용량대의 제품군인 갤럭시 VS는 엣지, 중소규모의 데이터 센터 및 기타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고효율, 고성능의 UPS입니다. 이중변환 온라인 모드에서 최대 97%의 효율성을 달성했으며 비컨버전 모드나 바이패스 모드인 에코 모드에서는 99%에 이르는 효율을 보여줍니다. 갤럭시 VS는 내장 배터리 구성에서 10에서 100kW, 외장 배터리 구성에서는 20에서 150kW 용량 구성이 가능합니다. 외장형 배터리 구성에서는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벼운 리튬이온 배터리를 조합할 수 있어 설치하기 용이하고 수명이 길어 장기적인 유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. 또한 최대 4대를 단순화된 1+1 이중화 형태로 병렬 구성할 수 있습니다. 160에서 200kV A 용량을 갖춘 갤럭시 VM은 중형 데이터 센터 또는 일반 산업 설비의 전원 보호를 위한 컴팩트한 디자인을 갖추었습니다. 이중변환 모드에서는 최대 96.5%의 효율을 보이며 이컨버전 모드나 바이패스 모드인 에코 모드에서는 99%에 이르는 효율을 제공해 비용 절감에 효과적입니다. 세 가지 유형의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배터리나 모듈형 배터리도 사용할 수 있고 공동 배터리 적용도 가능합니다. 병렬 구성은 다중화 구성에서 최대 5대, 용량 구성에서 최대 4대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. 갤럭시 VL은 중대형 데이터 센터 및 일반 산업의 중요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고효율, 고성능의 모듈식 삼상 UPS 모델로 200에서 500kW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중변환 모드에서 최대 97%의 높은 효율을 제공하며 바이패스 모드인 에코 모드나 이컨버전 모드에서는 최대 99%에 이르는 높은 효율을 제공합니다. 모듈식 설계를 기반으로 프레임의 최소 구성 용량인 200kW에서 시작해 50kW 단위로 최대 500kW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. 이때 라이브 스왑 기능을 통해 다운타임 없이 모듈 교체와 배터리 용량 증설도 가능합니다. 고용량, 고밀도의 리튬이온 배터리도 지원해 쿨링 부담 감소로 30에서 50% 정도의 TCO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대규모 데이터 센터 및 시설의 중요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갤럭시 VX는 500에서 1500kW 용량과 함께 최대 4대의 N+1 병렬 구성을 지원합니다. 이중변환 모드에서는 96.5%, 바이패스 모드인 에코 모드와 이컨버전 모드에서는 99%에 이르는 높은 효율을 제공합니다. 또한 도입 초기에는 투자 비용과 전기 사용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갤럭시 V 시리즈 UPS는 에코스트럭처 플랫폼과도 통합되어 시설 내의 모든 전력 관련 인프라와 에너지 관리 솔루션들과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. 특히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코스트럭처 IT 익스퍼트와 에셋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UPS의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파악해 조치를 취하거나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갤럭시 V 시리즈 UPS는 고객이 핵심 가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.